눈을 감고 보면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도 불법을 모르고 눈을 뜨고 보면은 소나무, 전나무, 바람소리, 물소리가 진진철철 미모법이 되는 도리를 아는 것이 선이야. 우리나라 전부 다 팔이나 먹으나 죽이지 말아라 이래만 아는데 부처님이 생사를 초월해라,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말로 번역한 것이 불살생이야. 자기는 허진 투생이를 만들어 놓고 부처된다고 입만 해가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늙은 중도 입 헛말 안 하고 손 헌일 안 하고 밭 헛걸음 안 걷느냐, 하루 12번씩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사자새끼가 있으면 날 목비려 오는 놈이 있으면 얻고 춤이라 하면 추게.